자, 여러분들, 그동안 이제 1차 시험 합격하시고 지금 2차 시험까지 아마 한번 정도 지금 인강을 들으셨을 겁니다. 시험까지 한번 쭉 기출문제도 여러 번 풀어보니 처음에는 사실은 굉장히 좀 어렵고 높게만 생각했던 문제들이 주관식으로 어떻게 시험을 막 공정표를 그려봐야 돼막 하는 것들이 참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한번 하면 아, 별거 아닌데. 내 노력이 좀 부족해서 이런 문제들이 있구나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공부한 거에 대해서 대단히 박수를 쳐드리고 굉장히 고생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제 시험을 앞두고 있죠? 시험을 앞두고 제가 몇 가지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늘 지금도 그래요. 인생을 살아갈 때는 굉장히 고민이 많아요. 번뇌도 많고 아마 여러분들도 뒤에 있는 사진처럼 야. 너 이번에 뭐 졸업할 때 뭐 준비하는데 뭐가 좋대? 어느 기업 가는 게 좋대? 뭐 수근수근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잘못된 정보도 있고 좋은 정보도 있고 친구 따라서 좋은 친구 따라서 뭐 강남 간다는 옛날 얘기도 있지만 그런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요즘은 정보가 많다 보니까. 자, 이제는 학교 생활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마치고 물론 자격증 시험을 보고 대학원 가는 사람도 있어요. 직장을 가고 여러분들이 이제 직장 학생이라는 신분에서 떠나서 이제 사회생활의 어떤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굉장히 불안하죠.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그런 와중에 이제 실내건축 기사 자격증이라는 걸, 내가 보니까 미래를 위해서 하나 정도 있으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라는 측면에서 내가 전공한 거고 아니면 비전공자여도 내가 이걸 좋아했기 때문에 어떤 취업의 교두보를 삼기 위해서 이걸 선택해서 공부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정도 단계로 왔다라고 하면,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합격률을 분석해 보면, 한번 인강을 들은 사람 정도로 보면, 한75% 정도는 이제는 합격 가능성에 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축구 경기도 그렇잖아. 뭐 1대 0으로 이기고 있어. 가능성이 있어. 이길 것 같아. 근데 마지막에 연장, 아니, 후반 5분 남기고 우리가 극장골 먹어가지고 무승부가 됐다든가 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저는 늘 강조하지만, 시험은 초반에 너무 잘해봐야 좋을 게 없어요. 마지막을 항상, 마지막 일주일을 잘 정리를 해야 돼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후회한 적, 지금 생각해 후회한 게 너무 많아요. 열심히 너무 초반에 달렸다 후반에, 체력 떨어져가지고, 마지막에 정리 못 해가지고, 공부한 것들이 날아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근데 자격증 시험이라든가, 이제 일반인들을, 성인이 돼서 시험 보는 거기 때문에, 특히 시험에 그렇게 벽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단, 시간을 갖고 내가 요 정도를 집중할 수 있느냐, 이제 싸움이에요. 그래서 75% 정도의 여러분들이 합격 가능성이 지금 있다. 라는 생각을 하시고, 제가 누누이 처음에 오프닝 때도 강조했지만, 필답은 40이고 작업형은 60입니다. 당연히 60점짜리에 우리가 시간을 많이 소유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지만, 그림을 그려서 어느 문제, 카페를 그린다든가 병원을 그린다든가 동물병원을 그린다든가 뭐 요즘에 원룸도 그리고도 막 하고 막 그러는데 그런 게 내가 준비 안다는 거를 나왔을 때이 생각만큼 60점을 맞추는 게 생각보다 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작업형은 가급적 완성에 우리가 두자. 제가 학생들 그림 그린 거를 이렇게 채점해 보고 그랬을 때는 당연히 이해 부족하죠. 동물병원을 그리려는데 그 동물에 대한 생각, 고객에 대한 생각을 다 못하고 그리는 경우가 많지. 그런데 여기에 가구가 들어가고 여기에 인포메이션이 들어가고 여기에 어떤 동물의 케이지가 들어가는 어떤 그런 분위기만 도면을 딱 보는 순간 저희들이 느껴져요. 이 친구는 기본이 돼 있다. 안돼 있다. 그러니까 도면 표기법이라든가 이런 거 그리고 여기서 요구한 그런 기준만 딱 어느 정도만 놓고 투시도도 그거에 맞춰서 하던 방식대로만 채워주면 이 점수는 항상 내가 그러잖아요. 60점에서 40점이나 35점 정도. 그냥 완성만 됐다. 물론 부족한 거 많지만. 40점짜리는 주관식이잖아요. 한두 문제 정도 빼고는 사실은 다 기출문제예요. 다. 그렇기 때문에 필답형을 한 30점을 맞추는 작업. 그래서 이것도 합치면 어떻게 돼요? 65점이잖아. 요렇게 따는 사람들이 가장 합격을 많이 하더라라는 게 저의 판단이고 분석입니다.
이거 잘하는 작업형에만 매달려가지고 한 사람은 이걸 못해. 이거를 60점을 절대, 채점하는 사람 60점 만점을 안 줘요, 절대로. 60점은 없어. 58점이 됐든, 55점이 됐든, 59점이 됐든. 이것만 잘해서 절대 합격을 못 한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잘했다가 요거 한 문제 맞히고 뭐, 한 문제도 못 맞춰가지고, 빵점 맞아가지고, 불합격한 사람 제가 많이 봤으니, 시간 조절을 잘해서 우리가 요것들을 준비하자. 라는 말을 다시 한번더 강조를 하고요. 시험은 항상 70점. 70점 정도 기준, 60점이지만 불안하니까 70점에 그렇게 맞춘다. 그래서 30점 정도 확보하고 도면을 완복합니다. 완성을 중요한다. 단, 필답에서는 네트워크 공정패를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라. 제가, 딴건 몰라도 제가 강의했던 그 공정패에 대한 거는 적어도 그 인강만은 두 번, 세번 정도 여러분 들으면 자동적으로 패턴들이 나오는 거야. 제가 일부러 타다 잘라가지고 막 해놨잖아. 이 전자칠판에서 그림을 그려서 하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PPT에 다 담아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잘라서 해드렸잖아요.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직접 손으로, 인강의 가장 문제는 뭐예요? 들을 때는 아는 것 같아. 자기가 인강에만 너무 계속 들으려고 하지 말고, 들은 건 뭐냐? 뭐 지하철을 타고 간다든가 그럴 때 무료할 때딴거 듣지 말고, 그거 그냥 들어요. 그럼 내가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시조도 외우고 무슨 뭐 2평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경인선을 갈때 배탈이 난다는 이런 얘기 하잖아. 그러면 그냥 그런 게 나왔을 때 뚝뚝뚝뚝 자동적으로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 공부 방법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최근 기출문제는 적어도 세번 이상은 꼭 풀고 써야 된다. 특히 2차 시험은 이게 중요해. 기출문제 3에도. 기출문제. 자, 요건 내가 말씀드렸으니까. 기억이라는 게 여기 그 에빙하우스라고, 제가 얘기하면 여러분들 안 믿잖아. 에빙하우스라는 분이, 망각 곡선에 대해서 이렇게 그려놨어요. 근데 기억이라는 게 20분이 지나면 58%, 1시간 지나면 44%, 하루가 지나면 30%, 한 달이 지나면 20%가 남는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의 기억은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이런 기사시험에 나오는 이런 문제들은 굉장히 생소하고, 내가 묻지도 따지지 말고 2차 시험에 세 가지 쓰라는 거는 여러분들 외워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거는 금방 까먹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 4주를 집중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이 시험을 6개월 목표로 나 공부한다라고 하는 게난 정말 안타까워. 몰라서 그래. 6개월 하잖아. 한두달한 달하고 막 조금 쉬었다가 하다 보면 또 까먹어. 그럼 또 외워. 그다음에 또 조금 쉬었다가 하잖아요. 까먹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적어도 6개월이라는 걸 하려면 처음에 이렇게 하지만 마지막에 2주나 3주 정도는 딱 집중해서 다른 거딱 접고 내가 뭐 학교 다니면서 알바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 3주만은 딱 접고 미래를 위해서 이걸 한번 해보는 게 훨씬 좋은 거예요. 그래야지 효과적인 거야. 왜 내가 열심히 했는데 시간만 투자해가지고 막 했더니 막 떨어지고 그러면 얼마나 속상해. 그러니까 꼭 이런 자격증 시험을 3, 4주를 집중해서 무뚝뚝 계속 외우는 거야. 그러면 망각하지 않게끔 그 기억으로 가지고 덜덜덜해서 그냥 그대로 쓰고 시험 끝나고 나서는 다 버려도 돼요. 제가 인강할 때 요거는 실무에서 알아야 됩니다. 그런 것들 내가 강조해 드렸잖아. 그런 것만 남으면 된단 말이야. 자, 그거 외에 여러분들이 이제 2차 시험을 보고 합격을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인테리어 나가서 어떻게 한다는 거 제가 운영하고 있는 우리 유튜브 채널 공간사롱에서 한 소장의 실내 디자이너로 잘하기 시리즈를 지금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셀프 스터디 온라인 강의도 여러분들이 채널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 채널에 올라온 거를 하나 제가 봤어요. 여러분들한테 많이 도움이 될것 같아서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3년제 전공이고 3D 잘해서 포트폴리오 3D 맥스겠죠. 3D 맥스라든가 뭐 스케치업 이런 걸 잘해서 포트폴리오 빵빵하고 경력 있어서 이직해서 연봉 올리는 것도 문제 없었어. 없었어서 굳이 자격증 딸 생각을 안 하다가 나이 드니까 이분이 32인가 그렇더라고요. 나이 드니까 뭔가 하나는 있어야 할것 같아서 기능사부터 산업기사까지 순서대로 자격증 콜렉터가 되어 보려고 합니다.
건축 수첩 중급 이상은 연봉도 올려받아요. 디자인 자격증 필요 없다지만 제대로 면허 있는 곳에서 신축 안전관리사 등등 자격증 쓸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들은 저처럼 후회하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자격증을 따두세요. 회사 다니면서 암기 머리는 굳어져서 어렵게 공부하네요. 유유유. 본인이 20대 정도 초반에 딸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자기는 뭐 간과한 거야. 뭐 이게 중요해. 근데 막상 실무에 나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그랬죠. 실내 건축 자격증이나 건축 자격증은 파생적으로 나중에 40대, 50대에도 다른 자격증 따기가 되게 유리한 거야. 이걸 갖고 있으면. 그런 측면에서 딸수 있을 때 따놓는 게 훨씬 좋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이게 전문가 스페셜리스트라는 게 되는 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내가 이쪽을 나가는데 이 미래를 위해서 한달두달 정도 투자가 전 정말 가치 있는 투자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따서 딴 다음에 어떤 기쁨과 만족도 그리고 나중에 그걸 가지고 내가 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 또한 파생적으로 다양한 걸또할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보람 있는 이왕 선택한 거 보람 있는 거랑 물론 다른 자격증 뭐 우리가 의사 자격증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런 거는 따는 순간에 그런 혜택이 되게 많잖아요. 자격증도 따는 순간에 혜택이 있는 좋은 자격증도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 실내 건축 자격증 그런 여타 자격증 비해서는 좀 부족함은 있지만 우리 일을 하기 위해서 도움이 된다면 우리 저도 그렇잖아요. 제 일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제 일이. 내 일이 아닌 거를 무슨 회계 자격증이다, 응? CPA 자격증이다 나한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그쪽에 관심이 없는데. 여러분과 저는 실내 건축, 실내 디자인, 인테리어 디자인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내 관심 있는 걸로 공부하는 거예요. 자, 그동안 고생하셨고 여러분들 이번에 시험 보시고 좋은 성과 있고 앞으로 저와 함께 같이 일할 수 있는 좋은 후배로 탄생되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